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나요? 소리 잘 들리나요? 여기 전단지 나눠주는 우붕이. 와, 준비하는 데만 2시간 걸렸습니다. 이 친구, 아, 너무 고생을 시켜서 너무 미안합니다. 스케일이 너무 크고 진짜 일요일 날에 일요일 날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월요일 날에 공지를 했는데 20명이나 모였고요. 중간에 간 친구들도 있어서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보고 갑니다. 역대급 스케일. 와이치 정님 안녕하세요. 오늘 1,000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진짜 10,000명은 노출됐다. 역대급 스케일. 평일 화요일인데 올리 2030으로만 저기에서는 전단지랑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요. 4시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강남역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계시는 안양 우붕이. 와, 땀을 너무 흘려서
네, 안양을 주도적으로 혼자서 항상 하고 계시는 우봉이께서 여기에 이제 30개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못하죠. 오늘 한 번 하는 것도 이거 완전 와. 저기 오셨다. 저기로 저쪽으로 신호등으로 건너갈게요. 마스크도 써야 하고 메이크업도 포기 못할 때 네이처 컬렉션에서 제안하는 마스크 메이크업. 대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안녕하세요. 역대급 스케일. 제마 제마님 제마 제마님 그거 이제 하지 마요. 너무 힘들어요. 그 피켓만 좀 들어줘요. 네. 건너서 저기 피켓 저기 하나 있거든요. 이거 솔직히 너무 힘든데 힘든 거에 비해서 너무 별로다. 네. 피켓 저기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현대 친구들 같이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어디 계세요? 아 그 주차하고 있어요. 아 지금? 어. 아 지금 못 알아볼 거 있어요. 아 진짜요? 저희 아니 저도 이거 치우고 마스크 드릴게요. 마스크. 아 그래요? 여기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이거 제가 다 고생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나도 진짜 네. 아 진짜 그 귀엽잖아요. 이렇게 20대 여성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거기 마스크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니까 잘 골라서 8단계는 오해한다. 이것까지 특별하게 공지도 안 하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우봉이 무려 20명 평일인데 아이 감사합니다. 오신다면은 정리하는 거라도 같이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설치하는데 딱 2시간이 걸렸어요. 아 전단지도 제가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다들 돌리고 있고 효과가 의미가 있다. 신촌은 저희 8시까지 하려고요. 8시. 여러분들 평소랑 다르게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 동글동글님 신촌집회협과 짱이네요. 강남철 5개가 연동한 활성화 기대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분 그때 1인 시위 챌린지 하신 분인데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왔거든요. 우붕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또 와주셨고. 세관님 죄송한데 세관님 죄송한데 저희가 일단 사진 찍을 거라서 여기서 한 줄로 네. 여기 일산에서 항상 같이 하고 있는 우붕이들. 원래 적어도 오늘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설치하지 말라 했는데 빌렸는데 왜 안 쓰냐고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게 진짜 많이 모인 이유가 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제 공지가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혹시 버퍼링이나 이런 게 있나요? 마스크도 마스크 제공 바이 종이의 TV. 이분들 4시부터 오셔가지고 오늘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인터뷰는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4시부터 노동을 해가지고 제가 말 걸고 이러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물론 제가 불러 모은 거긴 하지만 그 정도 배려는 해드려야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거의 다 4시에 오셔가지고 아니, 굉장히 많이 봐요. 특히 외국인들은 무조건 보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우봉이 친구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 천천히 오셨는데 미안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네네. 말했잖아요. 네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네. 다른 데보다 네. 다른 시위보다 진짜 이번에 네. 치즈가 2030이 네. 모여서 인터뷰 돼요? 인터뷰? 네? 인터뷰 돼요? 지금? 제가 CC가 원래 안 끼려고 하다가 아. 마지막에 좀 같이 아, 도와달라고 말을 잘 못하는데 아, 지금 괜찮아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 하고 계세요. 자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늦게 왔기 때문에 벌칙으로 한번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됐어요? 어 대박.
마이크 테스트 들려요? 아이유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는 끝나고 여기 친구들이랑 그 저녁 먹는 거에 제가 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거는 전부 무조건 전부 저녁 제가 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왔는데. 아 KBS 그 어용 방송 아니에요? 저 어용 방송하고는 인터뷰 안 하거든요. 혹시 제 종이 TV라고 인터 TV인데 거기면은 제가 인터뷰할까요? 아, 인터뷰 해주시죠. 아, 종이 TV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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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건 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네네. 작년에 조선족을 왜 우리 군대에 투입하려고 했는지에 네. 대한 내용을 네. 화면 대객지님께서 자신의 뇌피셜이 기시긴 하지만 분석을 하셨거든요. 뇌피셜.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에. 지금 이 180석을 지금 차지한 이들이 행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정책으로 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나마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력하게 있는다면 이들은 잊혀지길 바랄 것이고 네. 근데 정희님이 당하신 일들처럼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 네네. 것이며 네네.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구하도록 만드는 아. 이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한 명이라도 더 진실을 위해서 알려내는 것이 저희 지금 젊은 네.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멋져요. 소름이잖아요. 그 잠깐만요. 신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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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안 선생님 찍을까 봐. 이쪽 아, 이쪽으로 아, 잠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쪽으로. 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멋있다. 여기서. 빔 프로젝트 멋있다! 후! 빔 프로젝트 멋있다! 이분 진짜 분위기 메이커네. 이분 진짜 분위기 메이커. 그 보니까 신촌에서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나요? 정말 큰 의미죠. 네. 저는 지금 제가 사실은 4시부터 여기가 시작을 했지만 1시간 퇴근하고서 지금 1시간 남겨두고 여기 왔어요. 그럼에도 1시간을 걸려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네. 여기가 젊음의 거리고 이 젊음의 거리라는 것이 나이만 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자유 대한민국이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거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촌이 그 출발점이자 시작점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역사의 길이 남을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저 아까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너무 괜찮아요. 아까 지나가면서 어떤 커플이 지나가면서 커플이 사진전 보고 무슨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와 잠깐만요. 여기 난리 났다. 사진전 대박 났다. 그러니까, 대박. 아니 제가 그 이 사진전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께 네네. 이걸 드렸어요. 왜냐면 전단지. 이 전단지 또한도 관심 있는 사람한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어떤 남자분께서 눈빛으로는 저를 욕하는 줄 아셔가지고 제가 되게 그게 진짜 주눅 들었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쟤네들 진짜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기 바닥에 보면은 네. 저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쵸. 네 저기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커플은요 제가 보니까요 저거 밟지 않으려고 저기 지나가기 전까지 손을 꼭 잡고 붙어있었는데 아 진짜요? 일부러 포일 가는 거예요. 저분도 방금 지나가면서 안 밟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저 지금 다 대한민국 사람들 안다는 네. 사실입니다. 암묵적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빛을 보면 우리가 알죠? 네. 눈빛을 보면 아는데 다 눈빛에서 맞아 뭔가 이번 21대 선거 이상했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
와, 전단지도 다 가져가고. 제가 여기에 올 때 어떻게 했냐면은 마스크 600장을 사왔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사와서 전단지랑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뭐냐 포토샵으로 다 만들고, 이것도 바닥에 일부러 이렇게 부산에서 한 거 벤치마킹 했죠. 모든 건 벤치마킹입니다. 저 마스크 나눠준 것도 엄마 우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와, 사진전 효과 엄청나다. 이거 아까 전에 그 유튜브가 아니라 뭐냐 그 페이스북 하는 분이 갑자기 와서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래서 DSLR로 엄청 찍어가더라고요. 데이지미님께서 신촌에서 하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대학가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바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쁘고 잘생기기까지 우리가 이긴다. 아, 네, 이분은 심지어 집에서 여기 되게 먼데 이렇게 와주셨어요. 제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된 분인데 이 부정선거 의혹을 좀. 네, 이제 여기까지 한 걸음이에요. 아, 주승리님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 친구들이 이어까지. 여기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배웠던 블랙 시위의 효과 좋은 거를 총망라를 했습니다. 전단지 플러스 전단지는 미디어A 공병호 박사님의 제공,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뭐 제가 따로 모금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하나가 3,0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주문하는데 3,000원이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전단지를 그냥 주면 안 받기 때문에 또 마스크랑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또 마스크를 또 주니까 또 많이. 와, 사진전. 여러분들이 20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또 어떻게 보면 희망을 얻고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획을 한번 해본 거고요. 보시는 것 같이 20대 초반의 여성분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뭐냐 공지를 또 안 했잖아요 커뮤니티에. 근데 일부러 우붕이들한테만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좋네요. 제가 봤을 때 밤이 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왜냐면은 밤에는 이제 빔 프로젝트가 조금 더 제이유 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캡처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럼요 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하죠. 제가 처음에 일반 시민분들을 일부러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저희가 그냥 20대 30대 청년들이 안 움직인다 이런 말을 말씀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준비부터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해보자 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오늘 연차도 썼고 아, 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람이 있고 이렇게 또 계속 쭉쭉 가야죠. 신촌에서의 의미는 컸다. 아니요, 이 카판은 3개는 제 거고 4개는 다른 분 건데 디자인은 또 우봉이가 해줬고요. 와, 이 사진전 해놓은 게 1시간 후에 제거하려고 하니까 아쉽네요. 이제 보면은 엄청 많이 보고 가요. 보이죠? 제가 일부러 일반 시민이니까 이게 주문 안 하는 건데 4시부터 왔습니다. 벌써 8시 반이네요. 아, 7시 반이구나.
GS 장님께서 수고 많습니다. 판넬을 조금 큰 거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여기서 고생을 하는데 그런 말씀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와, 난리 났다 저기. 확실히 이제 20대 여성분들이 나와 주시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이제 우붕이들이랑 한번 해보려고 공지를 따로 안 드린 거고,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은 제법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난리 났어요, 진짜. 다음번에는 공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도 우붕이라서. 예, 네, 확실히 여기는 학생들이 지금 또 나름대로 학원도 가고 나와가지고 토익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들고. 당연하죠. 저희는 차별 이런 거 없습니다. 우붕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이번에는 그냥 2030 위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거를 한번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저희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단지 나눠드리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전단지보다는 사실 마스크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조금만. 전단지도 전단지지만 일단 마스크랑 같이 드리니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정말 많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저희한테 좀 미안해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아, 모르는 시민분이 지나가다가 마스크를 주셨나요? 주신 거예요? 네? 누가 아이스크림을 준 건지? 어떤 어머니께서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몇 시에 나오셨죠? 몇 시에 나오고 나오셔서 뭐 하셨는지? 오늘 지금 4시쯤에 도착해서 이젤 설치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전단지랑 마스크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디자인 바이 종이의 TV. 네, 이거 나중에라도 팔 생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네이버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괜히 이런 걸로 또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은 그건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앞으로 그냥 네, 오늘 봐봐요. 여기 무조건 쳐다본다니까요. 봐봐요. 궁금해서 들여다보잖아요.
하는데 얼굴 안 비추고 저 본 소감 한번 여쭤봐도 돼요? 한 번만 여쭤볼게요. 한 번만. 아. 네. 뭐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반인 한 명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한 분이 조금 불편하다 해서. 여기는 뉴욕입니다. 자, 이제 날이 조금 어둑어둑해지니까 이런 게 빔 프로젝트가 좀 보이죠? 아마 사진으로는, 동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으로는, 유튜브 방송으로는. 아니 우리 갈 필요 없이 저런 거 우리 하면 안 되나? 맞네. 아니 집에서. 대박. 아이스크림. 네. 대박. 아니 저거 얼마나 휴일 수 있어. 사람도 안 가니까. 또 어, 하나 배웠네요. 없고. 어, 저거 좋다. 저거 우리 모방합시다. 예. 네. 집에서도. 와 신촌 대박인데? 아니, 지금 네. 노란 리본 단 사람이 네. 노란 리본 단 사람이 관심 가져하면서 이거 아, 가져갔어. 노란 리본. 경보. 됐다. 제가 봤을 때 한 명 저희 쪽으로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노란 리본 하신 시민분께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네. 아 맞다. 좋아요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홍보를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는 사람끼리 굳이 막 홍보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일부러 저희가 게릴라성으로 한번 블랙십이 한번 해봤습니다. 덥죠 오늘. 오늘 저희가 화요일로 정한 이유가 수요일 목요일이랑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아 안인숙님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저희 응원하려고 오셨네요. 확실히. 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기서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뭐 혹시라도 뭐 100명 중에 한 명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사람을 모으기 전에 이렇게 먼저 양해를 구했고요. 이 촬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금 여기 세월호 리본 시민분께서도 이렇게 동의를 해줬었기 때문에 준비할 때는 이제 같이 고생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빅조이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여운 슈퍼 스티커는 끝나고 우붕이들이랑 저녁 먹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워. 아 근데 확실히 아직 모르는 사람 많은가 봐요. 정말 계속 쳐다보네요 이렇게. 아니 이게 스케일로 발라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100개가 깔려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소금우님께서 더운데 오늘도 화이팅. 아 제이유디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괜찮죠. 이거 그 부산에서 얻은 아이디어예요. 아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바닥에 아 대구다. 아 부산이다 부산. 이렇게 했고 와 1당 100이다. 거의 여자 종이다 이 친구. 혼자서 이렇게 되게 잘하는데요. 우붕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알게 돼서. 어 아시네요. 네 말하지 말래요. 아이고 김수영님 감사합니다. 아 큐레이터 눈팅 울게 있대. 빨리 가서 인터뷰. 아 인터뷰 안 돼.
어, 저 죄송한데 얼굴 안 비추고 한번 네. 목소리만 출연돼요? 아, 네네네, 네. 말씀하세요.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거는 무조건 부정선거다. 아,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혹시 주변 학생이신 거예요, 여기? 아니요, 저는 뭐 때문에 신촌 나오신 거예요? 그냥 놀러 친구들 만나러. 아, 그러니까 친구분들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셨죠? 네, 이 친구는 잘 알고 있었는데. 네네. 아, 매번 이제 카카오톡으로 네. 저희한테 이거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 비춰도 돼요, 얼굴? 잠깐. 아, 저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친구가 막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네. 지나가다가 설명해 준다고 아.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 듣. 고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저희가 사실 진짜 다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4시부터 이렇게 아... 준비를 했거든요. 누가 뭐 이거는 것도 아니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와 이분이 막 설명을 해주네요. 너무 웃기다. 잠재적 우봉이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막 이렇게 어 너무 멋있다. 아 너무 웃기다. 이런 걸 또 보게 되네요. 신촌에서는 제가 항상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뭐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또 이런 풍경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재밌네요. 아 금면이님 그리고 소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촌은 이렇게 청년들이 가지고 간다. 조금만 믿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왜 20대가 안 움직이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희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 있으니까 와 봐봐요.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께서도 신촌이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 이걸 보고 온다니까. 자, 이 친구들 어? 신촌 석세스. 또 제가 왜 이번 주를 골랐냐? 문 코로나 때문에 그 대학생들 방학이 미뤄졌습니다. 한 주 정도 미뤄졌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기말고사고 그 뭐냐? 다음 주부터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사람이 적겠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일요일날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기획하고 월요일날 이렇게 사람 모으고 지금 먼저 가신 분들 너무 죄송해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네, 이렇게 모였네요. 정말 많은 이 친구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요. 4시부터 정말 고생해서 와, 저 친구 아직도 설명하고 있네요. 사진을 보면서 이게 왜냐면 다 사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지금 저희는 두 명을 설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와, 저 친구 너무 고맙네요. 아 오늘 바람도 많이 안 불어서 안 쓰러지고 다행이다. 그 안양 그 친구 한번 인터뷰하러 가볼게요. 안양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몸 좋고 잘생기신 우붕이 한 명.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오늘만큼은 SNS에서 많이 좀 파졌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종이 TV 뭐 이렇게 뭐 홍보할 필요 절대 없고
이런 시위가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것에 조금 그 혹시 안양 우붕이 어디 갔어요? 안양 우붕이? 그 몸 좋은 저쪽으로 가시던데 어디 가시는지 아 여기서 자리 잠깐 비우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안인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디 가셨지? 그 혹시 그 안양 그 네? 오신 안양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몸 좋고 네, 그분 네. 어디 가셨어요? 아, 아빠부터 안 보시고. 아 맞다. 아 그냥 명량으로 내려 와주시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네. 아 근데 지금 마무리하기 아쉽네. 이거 설치하는데 2시간 걸려서. 안인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한 30분 더 할까? 물어봐야겠다. 저희 원래 30분까지, 8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면 공지도 되게 늦게 계획도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촌까지 나오시게 됐나요? 요즘 계속 우한 갤러리 보고 있었는데 마침 또 공지 올려주셔가지고 네. 네, 시간이 돼서 달려왔습니다. 아. 네. 시간이 된다고 해도 사실 오늘은 단순히 침묵 시위만 삐껴 드는 것도 아니고 오시자마자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 노동을 좀 시켰는데 그런 것도 괜찮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뭐 시간도 길지도 않고 그래서 퇴근 시간에 이렇게 끝나고 바로 이렇게 오셔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많이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시민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고요. 다 이렇게 사서 이렇게 읽고 가시기도 하고, 예, 많이 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굴도 이쁘시고 마음도 이쁘시다고 이제 부산에서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뭐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같은 건 당연히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물어봤는데, 직장을 다니시면서 오늘 퇴근하고 나오신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더 피곤하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토요일에 많이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긴다면 짧게 한 번 가능할까요? 아,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여러분. 아, 인터뷰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내일 김포시청역 3번 출구에서 12시부터 블랙시위 한다고 하니까 김포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아까 8시 반에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은 진짜 있으세요? 있으시면은 저희가 정말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8시 반까지 하고 아니면은 저희 지금 정리를 시작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애국시민 여러분, 저희가 8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8시 반까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은데 배 안 고파? 안 돼, 나는 괜찮아. 지금 아깝잖아. 그게 너무 아까워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8시 반에 도우러 온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진짜요? 차라리 그럼 기다렸다가 기다릴래 그래. 네? 아 진짜? 네, 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도 있고요. 이거 힘들어요 솔직히. 저희가 다 개인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한 템포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든 스케줄을 오늘까지 좀 소화를 했고요. 왜냐면 제가 경희대 때 말씀드렸던 그 선순환이 좀 있어서 부산에서도 좋은 기운을 얻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진짜 부산에서 올라오자마자 서대문 들려가지고, 아유 나정선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정말 뭐 이렇게 차가 시속을 쫙 내면은 엑셀을 굳이 안 밟아도 쭉 가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좋은 기운을 얻고 좋은 아이디어를 전국 각지에서 받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다음 주에 하면 좀 의미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이렇게 급하게 했고, 맞습니다. 아 블루도이님 너무 고생하시네요. 아 진짜. 일단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한 템포 쉴게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진짜. 몇 시까지 신고돼? 9시요. 그래서 안전하긴 해요. 9시 더 넘어가 상관없어요. 아 네 정리를 해야죠. 그 아. 죄송해서 제가. 아. 예 왜요? 아니요. 늦게 오신다는 분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아. 너무 감사하게도 부산에 갔다 온 또 보람을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또 공병호 박사님께서 다시 한번 제 영상을 퍼가 주셔서 또 부산 블랙시위에 힘을 한번 더 실을 수 있는, 제가 부산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었고, 부산까지 갔다 왔었고. 일로 와봐요. 잠깐만 일로 와봐요. 왜요? 왜요? 우리 일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 일본 사람 일본 좋아해요. 일본 아. 일본 분이 관심 가져 주시고 하세요. 아. 괜찮대요. 아니 저희 진짜 그렇다고요. 아 이렇게 홍명 박사님 감사합니다. 일본인까지 이거 니혼진까지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현장입니다. 어 근데 저분 너무 잘해주신다. 일당백 드리세요 드리세요. 외국인 특혜. 그러면은 꼭 이거 내가 쓸 수 있는 기회 주택가 꼭 나와주세요. 드리세요. 드려주죠. 예, 특별 당첨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첨. 우리 대한민국 이거 부정선거 같이 알리자는 뜻. 아 이거 할 거야. 내가 할 거면 가져가요. 아 저 안 갈 것 같은데. 아니 아니 할. 그러면 지금 해요. 거. 대신 지금 하면 드릴게요. 안 할래요 안 할래. 대한민국 사람인데. 부정선거에 대해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일본 우리 대사 일본 전. 아 저 제가 디자인한 마스크예요. 하나에 3,000원인데 사실 그렇게 막 나눠주기에는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또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한번. 아 제조요. 우리 지금 이거 봐봐.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민주주의, 아니 같이 지켜야죠. 어떻게 우리한테 지키라 그래? 너무 웃기다 진짜. 지켜요. 화이팅 화이팅. 너무 열심히 한. 아 맞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일산에서 그 폭행범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돈 얼마 받고 나왔냐고. 근데 지금 하시는 걸 봤을 때 거의 무슨 그냥 거의 봉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게 봉사 아니고 애국이죠. 우리 기다려, 똑바로 합시다. 질문을 끝까지 좀 기다려. 네? 제가 또 KBS 어용방송 싫어요. 어용방송 폭스에서 네. 폭스에서 나왔는데 좀 이야기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이 영상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분명 집에서 퇴근하고 샤워 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시청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나라 문제예요? 누구 나라 문제냐고요. 지금 편하게 야식 먹으면서 이 영상 볼 때가 아니라고요. 나와주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 친중 대가는 거 아시죠? 지금 일본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이거 응원한다고 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외국은 다 알아요. 오늘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만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공산화 당하고 중공 애들이 지금 침략하는 거 모른다고. 우리 그거 알아야죠. 여러분 함께해요. 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개인 한 명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개인 한 명이 블랙시위 한 명이 참가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 지금 한 시간 남겨두고 아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혼자 나와서 전단지를 전해준 사람만 30명이 지금 넘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 명 나올 때 30명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며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알겠죠? 3명 나오면 100명이에요. 우리 알립시다. 아,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와, 확실히 와 효과가 엄청나다 진짜. 와, 저한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일당백이다, 일당백이다 이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일당 한 200원 되는 것 같아요. 저 영어 좀 해서 플리스 알려달라고. 뭐지? Please share it. Yeah. Your Twitter. Yeah. To your. Yeah. You need to share. President. Yeah. Yeah. Please send this paper to your president. Yeah. Please. And your friend in Kore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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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마스크 하나 드리죠. Oh, 마스크. You just winning. You are gonna give you the mask, the black mask. You need to wear this one, please, because of Moon Corona, it's very dangerous. Ah, 훈훈한 또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즐겁게 합니다. 아아 아, you can take picture. 퐁퐁 야 오 야 오 복싱 와 야 take picture. 어떻게 찍나? Can I ask you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Peru. Peru. 오 nice. Wow. Nice. 그 우리 같이 사진 찍고 가시는 거 같은데? 아아 같이 얘기. 아 여러분들 긴급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 여러분도 저희는 즐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깁니다. 즐기면서 알리면 되죠. 자, 빔 프로젝트도 이렇게. 자, 또 우리 또 검은 우사님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영어 잘하는데 조금 긴장했어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또 조금 긴장했고 솔직히 아 배고파 갑자기. 아 조용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어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하는데 because of non corona it's very dangerous. 빔 프로젝트. 아 맞다. 여러분들 속보가 떴습니다. 오늘 8시까지였는데 8시 반. 아 근데 분위기 너무 좋아. 아 그것 때문에. 8시 반에 그 왜냐면은 8시 반에 도우러 오는 분들이 좀 있대요. 아~ 차라리 치울 때 저희가 네. 아 근데 물론 이리쌤 먼저 가셔도 돼요. 맞아. 피곤하거나 맞아. 진짜 전혀 그거 없고.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예, 그래서 지금 금요일 맞아요. 나 금요일인 줄 알았어. 여기 진짜 강남역 한 번 두 번 하는 거보다 오늘 진짜 오, 네? 또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네? 여기서 또 하면 안 되냐고? 네. 아니 너무 분위기 저 한 번 더 했다가는 회사 잘릴 수도 있는 위렉스가 있어. 잠깐만요. 아 또 하면 안 되냐고? 아 막 서로 하고 싶다고. 아 대박이다 이분들 완전 여기 훈훈하게. 우리가 이긴다 한번 가죠. 하나 둘 셋 우리가 이긴다. 하나 둘 시작. 우리가 이긴다. 야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유쾌하게 하지 않아요 저희? 저희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토란 입 방울 하나님 종이에 커피 너무 귀엽다. 저는 친구가 되어주신 분들 너무 귀여워요. 종이에 커피. 와 신촌 대박인데 내가 봤을 때.
와, 씨. 여기 대박이다, 진짜. 와, 저기 봐요. 난리 났다, 진짜. 어, 나나세님 또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피톤치드님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와, 난리가 난리, 진짜. 저기 막 손가락 막 가리키면서. 어, 종이의 커피. 엄청난 또.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게 혜택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 한유리님 종이의 커피 감사합니다. 어 경찰관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관님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만요. 아 네 여보세요. 네네. 아 저희가 한 9시까지 신고를 했잖아요. 저희가 대중 여기 시민분들에게 너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서 8시 반까지 하고 30분 안에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에 저희 좀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신고는 저희가 뭐 9시까지 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항상. 아, 네, 뭐, 안 늦게 움직여야죠. 또,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예, 예, 예.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긴급 속보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서대문 경찰서 영상 편집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역시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장난 아니죠. 와, 구성 너무 좋았다, 오늘. 구성 좋았다. 와. 어벤져스다. 와, 진짜 어벤져스다. 와, 미쳤다, 진짜. 와, 계속. 아니, 저분들은 무조건 검색한다니까, 이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축제처럼 합니다, 축제처럼. 서대문 경찰서 엄청 친절하고요. 엄청 친절하고.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원래 제가 이대 앞에서, 제가 원래 이대 앞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처음 했어요. 아, 저 이대 앞, 앞에서 좀 집회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경찰관님께서 저한테 아 재학생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좀 개그 감각이 있나 싶어가지고 저도 좀 당황을 해가지고 그 재학생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건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요 이렇게 말씀을. 아 인터뷰는 안 되죠. 아 이렇게 됐고 여기 대전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급하게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어떻게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게 된 건지. 아 마침 온 건 맞는데 또 4시부터 어떤 작업을 좀 하셨나요? 아 일단 뭐 이제 설치하는 거랑 이제 뭐 뭐지 뭐 전단지 나눠주고 그냥 그 준비하는 그냥 과정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뭐 누가 나서서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 뭐 제가 무슨 단체도 아닌데 사실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면 서울에 온 김에 맛집도 갈 수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집에 뭐 친구도 만날 수 있는데 진짜 무려 4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주셨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어쨌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일단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다른 지역에서 하면은 적어도 뭐 한 사람 뭐 몇 사람한테라도 더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용기를 내셔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그 제가 1인 시위 하고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블랙 시위를 그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토요일 날 하시나요? 네네네. 아. 그 우한 갤러리 발 그 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민주주의는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피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 용기 내셔서 그 뭐 시간 뭐 없으시겠지만 그 작은 시간이라도 짬 내주셔서 이렇게 시위 동참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 보니까 진짜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대전에 중계가 없어서 조금 안 알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언제라고 약속을 못 드리겠지만 한번 가면은 저도 환영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뭐 언제든지 오시면은 대환영이고요, 종이님은. 근데 지금 대전이 그 무한 폐렴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번 주 그 집회도 그 경찰서 쪽에서 조금 그 최소 인원으로 사진전 정도만 할 수 있냐고 그 전달 그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추이를 봐서 그 뭐 최대한 그 블랙 시위가 그 어떤 저희의 그 민주주의 정신이 손상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좀 대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가셔서 제가 나중에 대전을 가면 그래도 뭐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계나 홍보로라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대전은 또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해요. 인사를. 까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니에요. 지금 8시 반에 많이 오신대요. 기차도 아, 차도 타셔야 되니까. 4시간 때가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대중 갈 때 또 이렇게 진짜 네네, 아 네네. 너무 감사해요. 네네. 아 왜냐면 진짜 이거 방송 그게 아니라 그게 아 진짜 감사해요. 아, 그 마스크라도 한 두 개 더 가져가세요. 아 이거요? 네. 아, 왜냐면 대전 가서 아, 또 나눠 드리면 좋으니까. 아 맞다. 잠깐만. 탐전수님 감사드리고요. 토라니 방울 하나 시위 준비해 보탭니다. 우봉이들 파이팅 감사합니다. 피톤치네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마스크 600개 나눠주려고 그거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또 오늘은 끝나고 우봉이들이랑 뭐 좋은 거는 제가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고생한 만큼 같이 저녁 먹고 그렇게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게 오늘 인터뷰가 또 의미가 또 다른 게 뭐냐면 아 조동훈님 감사합니다. 항상 또 문재인 드럼을 치고 계시는 안양에서 또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 오늘은 제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 같이 만든 건 아시죠? 절대 저한테만 칭찬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 같이 만든 거고 여기에 효과 대박이다. 진짜 난리 났다. 이거는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저 끝에까지 계속 봐요. 아 종이 커피 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뭐 지금 뭐 경찰도 연락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잘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래도 이제 종이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들이 버티고 있어서 아 그래도 이렇게 날 믿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 좀 더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아이고 안혜정님 그리고 홍동희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100% 슈퍼챗은 100%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그 저녁 식사하는 거에 네 아 진짜요? 아 죄송한데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일산TV님이 전화 달라고 있거든요. 아 이거 세 번 네 번 하면 된대요. 다섯 번. 아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뉴욕에서도 시청 중이라고 하셨네요. 또 저희 종이 TV는 글로벌 방송입니다. 얼마 전에 그리스에서도 저희 또 흑형 형님들이랑 또 이야기를 했었고 조금 전에 또 페루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 오늘은 이제 혀 좀 풀어야겠다 방송하기 전에 외국인들 자꾸 막 종이 TV에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네. 난리도 아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입을, 혀를, 아까 혀가 좀 안 풀려가지고 조금
프로넌시에이션이 조금 안 좋았던 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와, 신촌은 저는 기대효과가 그거예요. 이게 아, 네, 직접 제작을 했고요. 약간 의뢰를 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아, 썰은 나중에 풀게요. 나중에 또 나중에 지금은 또 썰 풀면 또 이게 썰쟁이라 가지고 또 썰이 좀 있어 가지고 썰이 좀 있어요. 아, 맞다. 저희 죄송한데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서 30분 정도 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 30분쯤에 더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 방송 보고. 그래서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같이 그냥 괜찮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아, 저희 죄송한데 저희 8시까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30분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 네네. 그리고 30분에 대신 좀 도우러 오신대요. 아, 네네. 방송 보고 그렇게 좀. 아, 근데 만약에 뭐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4시부터 저희 죄송한데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30분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일 있거나 그러면 먼저 가셔도 되고. 네, 30분에 도우러 몇 분 더 오신대요, 방송 보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저희가 하는 것보다 좀 쉬셔도 되고요. 진짜 쉬셔도 되고 30분에 그냥 확 치워버리고. 네, 정리하려고요. 저희 죄송한데 30분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차라리 30분에. 근데 만약에 진짜 뭐 당연히 약속이 있거나 하면 먼저. 아, 괜찮아요. 역시. 그래서 차라리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오신대요. 한번 비춰도 되죠? 오늘 뭔가 되게 옷을 멋지게. 누구요? 응원하고 갔어, 사람들. 아, 진짜? 아, 오늘 너무. 드레... 아니, 확실히 이긴다, 막 이러면서. 오늘. 신촌에 와서. 아, 그쵸. 의미가 있죠. 네. 맞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가 또 방송 끝나고 이야기 한번 나누시죠. 어, 다리 아프시죠? 아, 진짜 쉬시면서요. 이거 진짜 장거리 운행이에요. 장거리 여행. 아, 그래도 저녁은 꼭 먹고 가요. 아, 진짜. 잠깐만. 저희 말씀 안 드렸죠? 그 원래 8시까지였는데 8시 반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쪽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좀 도우러 오신다는 분들이 좀 있어서 차라리 그때 확 치워버리고 같이 그게 나을. 아,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그 8시까지였잖아요 원래. 30분 정도 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치우는 게 저희 같이 했잖아요. 아까워서. 네. 반응도 좋고 사진도. 네. 많이 찍고 저기 좀 아깝긴 하죠. 그리고 다행히 30분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오신대요. 그래서. 아, 네, 그렇게 좀 찍을 때 제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끝날 때는. 아, 근데 진짜. 네. 약속 있거나. 네. 피곤하시면 먼저. 아,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 바로 근처에 살아서.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터뷰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얼굴만 안 나오게. 아, 얼굴 안 나오게? 아, 여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유튜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촬영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얼굴이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도와주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나요? 저는 그냥 이게 부정선거인 거를 좀 일찍 알고 나서부터. 네. 시위 한 3번 정도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화도 나고 이게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결과도 없는데. 네. 그래도 좀 힘을 잃지 않고 좀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2030 우한길러리부터 이제 종이 TV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신촌에서의 오늘 뭐 4시간 좀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없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기에 젊은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사진 이렇게 가다 보면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일찍 치워버리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놔두고 틀까요? 제가 그냥 법적인 책을 책임지고. 아 근데 이거 가만히 두진 않을 것 같은데 자빠 애들이. 아 그쵸.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뭐 시비 거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잘 30분 추가가 됐는데 너무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한번 화이팅하고 같이 또 저녁 먹으면서 그렇게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나는 나니 아이고 종이의 TV 같이 시청하신 분도 너무 언제나 행복하세요. 정정은이 오봉이도 최고입니다. 오늘님 부정선거 응원합니다. 부정선거를 응원하면 안 되는데 부정선거를 알리는 거를 응원하시는 거죠? 네, 잘 알겠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농담이고 어떻게 홍동기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수익은 100% 여기 저녁 식사랑 또 준비한 이런 거까지 하겠습니다. 그 끝까지 진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아 네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몇 시인지도 몰랐어요. 몇 시예요?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죠. 몇 시예요 지금? 지금 8시 20분. 8시 20분이고요 다리 아프시죠 많이? 네. 근데 지금 사람들 반응이 효과가 엄청나다 이렇게 지금도 옆에 보면 사진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계속 서서 보시는 것 같아요. 의미가 네. 있죠. 네네 네. 저희 딱 10분 남았으니까 마무리로 정말 한번 보여주죠. 감사합니다. 어떤 걸 보여줄까요? 제가 봤을 때 사진을 하나 찍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아 네 지금요? 네 10분밖에 안 남아서 잠깐만요. 자 연출 한번 갑니다. 저희가 마지막 사진 한번 찍을까 하거든요. 왜냐면 사진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조금 이 라인에 이 두 개 라인에 모이려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마지막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사진 찍고 마무리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적당히 간격 두면서 설게요. 저희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끝낼 거라서 저기서부터 지금 꽤 되시면 돼요. 저희 조금만 당겨주세요. 이제 마무리 할 거라서. 아이고 이건희님 도시락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이제 마무리 할 거라서 저쪽에 간격 조금만 좁혀주세요. 사진 찍으려고. 저희 사진만 찍게 이제 끝낼 거예요. 저기로 조금만 당겨. 저 이제 마무리 하려고 저쪽에 좀 당겨주세요. 사진 찍으려고. 네. 저 이제 마무리 할 거라서 사진을 조금 찍을 거거든요. 좀 당겨서 좀 저쪽으로 좀. 안 가셔도 돼요? 아, 저 가야 되는데. 사진 찍고 가세요, 그냥 차라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 핸드폰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와, 우붕이들. 진짜 든든하다. 제가 커뮤니티나 다른 공지 절대 안 하고 올리 그걸로만 모아서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저희 피켓 들고 마지막으로 사진 찍게 넘어와 주실 수 있어요? 다? 네, 피켓 하나씩만 들고 와 여기 사진 찍고 난리 났습니다. 일반 분들 뭐 연세대 학생이거나 뭐 이대 학생이거나 하겠죠. 이렇게 저희 마무리 하려고요. 저희 차라리 마지막으로 모여가지고 피켓 들고 사진 찍으려고요. 네, 그래서 그냥 피켓 하나씩 들고 저쪽 저희 이제 벌써 8시 반이라서 네.
아 여기 그만해요? 네 어차피 저, 이건 근데 켜두 정리한 동안 켜두려고요. 근데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아 진짜요? 안 돼요? 뭔가 안 돼요? 네 이게 문제인가? 이게 가만히 있던 케이블이 갑자기 고장나리로 들었어 됐다. 뭐야 얘가 문제였네 진짜로. 여기가 좀 빠졌어. 여기가 네. 여러분들 아이고 잠깐만 이건일님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짜 힘을 실어줘서 차라리 제가 솔직히 오늘 준비하느라 좀 많이 써가지고 닭갈비집을 예약했는데 닭갈비집 취소를 하고 조금 더 괜찮은 데로 갈게요. 저희 마무리 할 건데 피켓 하나만 들고 넘어가서 사진 찍을 거거든요. 아 네. 예, 저희 그냥 넘어가시죠. 아 그럼 집회중님만 좀 네, 지금 들어오고 네. 여러분들 제가 한우까지는 안 돼요 지금. 한우 왔다 진짜 너덜 납니다 진짜. 저 잠깐만요. 끝난 거 아닌데 아직. 아이고 나연나님 아이고 잠깐 일단 닭갈비집 잠깐 취소 좀 해볼게요. 취소 좀. 대박인데? 아, 죄송한데. 이거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어요? 그냥 사진 그게 없어요. 한 번만 좀. 아, 이걸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찍을게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핸드폰이 망했다. 저 제가 핸드폰 아이폰 쓰시는 분 잠깐 사진 좀 볼게요. 그 본인 폰이 최신 폰이신 분. 제 배터리가 없어서 사진도 못 찍고 있어요. 근데 네. 그냥 아이폰 X 아 좋아요 좋아요. 만약 모르면은 저기
아니까. 아, 그거?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 안 했어요? 아, 구 멋있으면 멋있었을 텐데. 구 외칠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뭐 이런. 저녁 먹고 가요. 남친구분이랑. 아, 먹고 싶었는데. 같이 먹고 가요. 먹고. 어, 그냥 먹고 가. 아니야? 아니야? 너무 고생하셨네요. 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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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 진짜 원래 여기 끼고 가야 되겠냐 했는데 내가 약속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그래 가지고 그래서 좀 내가 본의 아니게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아니, 이분 아까 아니, 남친은 안 찍을게요. 네. 찍어도 돼요? 안 되죠. 아, 안 찍어요. 아니, 오빠는 안 좋아해요. 아, 찍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기념으로. 아니, 나는 아, 이미 많이 찍었어요. 아, 네, 오늘 여자친구 생일인데 오늘 이렇게 했대요. 아니, 여자친구 생일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실 생각을. 너무. 아유, 뭐. 생일인데 간다고 하면 뭐 같이 따라와야죠. 저 때문에 저 아니, 싫어지겠네요. 아니, 저는 종이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 대한민국 위해서 나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뭐 방법은 없지만 열심히 할게요. 아니 제가 오히려 나중에 밥을 사드려야죠. 아 너무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 너무 와주시는 것만 아 너무 멋진 커플이에요 진짜. 아,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아니, 맛있는 거 드세요. 진짜.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제가 못 도와드리고 가서 오히려 죄송해요. 전혀 이미 일당백이었고 전혀 아 마스크 드리세요. 어! 한, 주고 갈게요. 한 세 개, 가족분까지. 어, 좋아, 좋아. 네. 이거 허접한 거 아니에요. 어, 하나에 3,000원이에요. 아, 이게 너무 좋다. 도매가 3,000원이에요. 이거 우리 같이 아이디어 짠 거잖아. 너무 괜찮아. 아, 맞다. 제가 물어봤죠. 아, 맞다. 그쵸? 감사합니다. 네, 너무 괜찮아요. 일단, 아, 생일인 거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일단 갈게요. 다음에 맞아요? 연락 주세요. 네. 네. 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와, 생일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 분 있으세요, 혹시? 가셔야 되는 분.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 일단, 저는 정리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요. 한 5분만 있다가 방송은 끌게요. 왜냐면은 여기 도와주러 오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방송을 꺼버리면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 9시에요. 와, 지나가면서 젊은 분들이 나서주네. 이렇게 목발 짚으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 지금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는 건 죄송해요. 이해해 준다고 저는 믿고요.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우봉이와 함께 나누고 오늘 준비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신촌 대박이었고, 제가 채팅은 못 보니까 만약에 이 방송이 끝나면은 F5번 누르면은 댓글로 신촌을 앞으로 조금 더 뭐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나, 그러면 회사의 저의 입장이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을. 근데 오늘은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20대 30대 힘이 있다, 저력을 보여줬다. 평일인데, 평일이에요 여러분들. 아, 또 네, 이제부터는 뭐 제가 20대 30대만 모았는데 이제부터 그런 거 없이 할 거예요.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제대로 보여드렸죠 솔직히. 인정? 그래서 아, 음료수값 넣어주셨다고 하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종이의 친구 종이의 커피가 되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잠시만요, 꼭 댓글로 이따가 이 영상에 신촌에 대해서 한 번씩 의견을 같이 좀 나눠주세요. 근데 8시 반에 오신다는 분 어떻게 된 거죠? 끝까지 그 빔 프로젝트는 안 끄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촌에서 대학생분들에게 알리는 거 하나랑 요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다가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너무 직접적인데, 블랙십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한번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아 얘는 부정선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대, 30대 어린 사람들이 이걸 딱 하고 검색하게 만드는 그 효과고, 사진을 안 보는 사람은 얼굴에 이건 보고 가거든요. 머리를 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생일인 우봉이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저는 혼자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의견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경과 그 이승민사한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제가 일부러 준비를 한 건데 아까 그때 인쇄소 썰 풀었죠? 공짜로 해주고 싶다고 저 내용을 보더니 공짜로 해주고 싶다 이랬는데 그 말인즉슨 같은 팀 저는 이거 효과가 우리끼리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걸 보고 연세대, 이대, 성황대 친구들이 에타나 그 SNS에 많이 올릴 거예요.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 효과 이해하죠? 아 오늘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또 도움 주시는 분들이 또 더 오셨네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왜요? 제가 나오면 안 된다. 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동기동기님 또 종이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더워. 그 이야기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일산TV에서 장비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일산TV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나는다님 그리고 미드나잇님 그리고 블루더이님 너무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화요일날 이렇게 움직인 거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오나 오래 걸려요? 저희 다 정리가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안 될 것 같고 방송을 계속 키면은 같이 못 움직이 그 뭐냐 정신이 너무 없는데 빨리 정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뭐 저녁도 맛있게 먹고 다음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같이 도와주시고요. 항상 보면은 또 이제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이 40%가 있습니다. 종이에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이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또 홍동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